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쪽에 지금 그래도 기쁜 소식은 이제 숙소에도 저하고 같이 방을 쓰던 그 중유로 커플, 잘 맞은 커플 예, 오늘 아침에 떠났어요. 그래서 아, 뭐에 또 누가 들어오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또 기쁜 소식 하나 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자면 다음 숙소로 내일은 이동합니다. 다음 숙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참, 여기서 따뜻한 물도 안 나와가지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온수기계를 어저께 고쳤더라고요. 다행히 어저께는 따뜻한 물을 사오라 했고. 그리고 어저께 비가 엄청 많이 났는데,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와는 봤는데 집에 숙소에만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숙소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진짜 한순간도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아요, 숙소에. 그래서 여기 지금 기피할 때는 지금 산호라든지 산호비치 근처라든지 가막상어인가 그쪽 비치 쪽도 기피할 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래도 비가 아주 많이 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밥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데 식빵이 그래도 홍밀 샌드위치 식빵 종류로 바뀌어가지고 맛이 훨씬 나아요. 근데 지금 10시 2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꽤 많이 오는데 비가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바닷가로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밖에 길거리는 거의 없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기도 힘들고. 일단 저도 비가 좀 그칠 때까지는 여기 있다가 설마 11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계속 비가 오겠습니까? 뭐. 보통 평균적으로 낮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것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 여행의 일부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많이 접할 때가 많거든요. 저게 쓰레기 청소차인가 보네. 처음 보는데 여기도 청소를 하는구나. 되게 지저분하던데. 이게 무슨 마대에다 담아놓은 가져 하나 봐. 쓰레기 버리고 계신데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시네. 쓰레기가 하나 더 있네. 근데 차고가 저래 너무 차고가 높은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레기 차부터 신형 거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허리 다 나가겠다. 거의 한 3m 높이에서 바다가 올리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아, 비가
아직도 10시 40분인데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 근데 뒤에 보시면 외국인 한 명, 남자분 한 명 오셨는데 까만 옷 입은 저분이 여기 사랑님 같아요. 사랑님. 아, 결국 여기도 외국인이 운영하는군요. 좀 북해에서도 보면 큰 관광지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던데, 리조트 같은 게. 여기도 그런가 봐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비가 아직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 50분이라서 계속 앉아있기도 너무 심심하고, 그리고 뭐 얘기할 만한 상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 여기는 저번에 한번 지나갔던 길인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공사 중이고, 이거 뭐 리조트 같은데. 지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지나갈 때 아무 말 안 해서, 오늘 비도 넘어오고 해서, 뭐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 번 더 지나가 보려고. 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생각보다 물이 차서, 다닐 데가 없네, 다닐 데가. 길이 전부 다 물이 차 있어가지고 슬리퍼 신고 제가 지금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가. 아, 일단 바닷가 근처까지 오긴 왔는데 오늘은 진짜 평소하고 다르게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까지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체감이 상당히 나네요. 오늘은 진짜 물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스노클링 장비는 들고 왔는데 하도거든. 보면은 너무 세고, 어우씨, 바람이 지금 너무 세가지고 오늘은 뭐 개도 없고 뭐 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산호변 쪽에 PPR 많은 데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뭐 그냥 앉아있다 가든가 생각 안 되면 일찍 숙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어제 저런 욕심부리다가 막 비 장대비 맞아가지고 막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올 숙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없더라고. 일단 이 밑에가 괜찮아 보여요. 비도 안 떨어지고 저쪽 한 군데도 괜찮은 데가 있긴 한데 거기는 빗방울이 한 방울씩 계속 떨어져서. 아, 여기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솔직히 모르겠네. 여기서 어쨌든 몇 시간 기다리면서 비가 그치면 입수를 하고요. 비가 안 그치면 그냥 뭐 앉아있다가 망고나 까먹고 가야지. 파도는 이쪽은 그래도 저쪽보다 파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입수하면 될 것 같아요. 파도가 그래 안 써보이네. 일단 오늘 쉘터는 쉘터에서 보이는 풍경은 이렇고요. 지금 근데 제 쉘터에 바닥에 조그만 개 한 마리가 보고 색깔이 나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그거 한 마리 있어요. 지금 저기는 계속 안 보이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네, 보이고 있죠. 아, 움직인다. 근데 걔가 비를 피려고 했나? 비 맞아도 상관없지 않나? 걔가 왜 비를 피하려고 이런 데 와있지? 아, 근데 어저께 감기약을 사가지고
목감기약을 처음에 하나를 딱 먹었을 때는 아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녁에도 하나를 더 먹고 잤거든요. 근데도 지금 감기가 완전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조금 목이 아파서 아침에도 또 먹었는데 지금 세 알을 먹었는데 딱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네요. 나빠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늘 종합감기약을 그래도 두 알을 샀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감기약을 좀 먹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숙소를 이동해야 되는 날이라서. 아. 기쁘네요, 아주. 아, 드디어 오토바이 소음에서 좀 해방이 되려나. 아, 이렇게 좀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요. 바닷물이 조금 있으면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경치도 너무 좋고. 아, 근데 오토바이 소리 너무 징징하네요. 지금 5일째 오토바이 소음 속에서 자고 있는데. 아, 진짜 오늘 하루만 자면 좋고 싶어요. 아, 대단하다. 인간이라는 게 진짜 참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야, 한 이틀 동안은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토바이 소음도 너무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거기다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온수 샤워도 못하고. 근데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럭저럭 잠은 좀 잤어요. 근데 오토바이에서 오면은 내가 신경을 반응 안 한 것 같아요. 하도치 그렇게 맨날 들리니까 거기다 빗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이 소음도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지붕 자체가 양철 지붕 같은 거라 가지고 이 소리가 막 그대로 다 들려요. 방언이. 아, 아무튼 여기 있으니까 마음 편하고 좋네. 비도 잘 와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최대한 계기다가 근데 지금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모래 때문에 시야가 많이 흐릴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금 먼바다는 또 괜찮아 보여요. 평소처럼 그냥 에메랄드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비만 그치면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지금 12시 40분 정도 됐는데, 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특별히 뭐, 배를 타고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바다도 지금 색깔이 파도가 세가지고 지금 눈 색깔이 많이 보이는 거는 시야가 안 온다는 거거든요. 또 오전에 잠깐 한 11시쯤에 신지 주민 한 분 신지라고 계시던데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아, 이 상태로는 입수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 구석기로 신석기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체험 같기도 하고 동굴 체험 같은 거. 아, 대단한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여행하는 건 또 처음인데 여행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는데 예상 밖으로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 뭐. 일단 배워봤자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또 아주 강하게 갑자기 또 엄청나게 퍼붓고 있어요. 와, 1년 동안 맞을 비를 여기 와가지고 며칠 만에 다 맞고 가는 것 같아요.
그쪽에 앞쪽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파도가 세고 비도 오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노를 주고 계시는데 아 지금 제가 지금 바람막이 잠바까지 입고 있는데도 좀 쌀쌀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이 파도에 뭐 되게 힘들 텐데 뭔가 현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하니까 나와 있겠죠. 지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참. 저분은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데 고기를 잡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고 파도가 많이 치는데 지금 조그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아 여기 벌거 타고 가시는 분이요. 이렇게 조그만 배 타고 잡아봤자 뭐 얼마나 잡겠어요. 하루 일당이라도 있지. 거기다 내가 물에 들어와서 보니까 크게 근데 오늘은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런지 갈매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근데 희한하게 여기 갈매기들은 또 사람들이 작은 것처럼 갈매기가 되게 잡아요. 한국 갈매기에 크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파도가 세니까 파도에 맞고 정신을 잃은 물고기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물가 많이 오는데 다들 먹고 산다고 바쁘네. 이제 숙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4시 한 20분 됐거든요. 비는 아까보다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계속 비는 내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파도가 세고 비가 많이 오는데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 배를 한 10척을 봤는데 진짜 그 배들 중에서도 모터 달리는 데는 두 대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 배는 제가 노 하나 가지고 딸랑 노 하나 가지고 저는 그런 데인데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강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먹고 살라고 고생하는 사람들 안 보이나 니는? 어? 그런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아 진짜 먹고 살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좀 가슴이 좀 찡하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부담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겠다. 아무튼 오늘은 동굴 속에서 지금 5시간째 비를 피하다가 지금 여행을 지금 원래 휴양여행으로 왔는데 지금 저쪽에 파도 치는 거 보이시죠? 지금 거의 지금 뭐 서바이벌 모드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생존 여행으로 지금 이거 어디 체험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것도 여행이고 저것도 여행이고 여행이라는 게 원래 뭐 대책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일기예보를 미리
보고 오더라도 항공권을 보통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니까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운명이러니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렇게 뭐 갑자기 극단적으로 나쁜 환경에 놓이더라도 이거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요. 그냥 살아남는데 이러고. 네,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막 힘도 못 넣는 것 같으면 막 몸 안에서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막 내가 살아있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집에 있으면 맨날 똑같은 직장에, 집에, 뭐 같은 환경에서 맨날 비슷한 생활 패턴으로 생활하니까 사실 혼자 사자고. 저 같은 경우 혼자 사니까 더 그래요. 그럴 때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내가 아직 살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뭐 나이가 한 40 안 넘으신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같이 50 넘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50년 동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 오게 되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내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고, 또 내 자신이 좀 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이제 빨리 풀어봐요. 비가 제발 장대비만 안 오기를 기도하면서 빨리 가봐야지. 지금 비가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숙소까지 일단 살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 진짜 내일은 좀 제발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네. 계속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특히 이 숙소 앞에가 완전 물바다라 가지고 건너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돌아다니는 거. 아 내일 또 아침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아, 아무튼 네. 어쨌든 계속 살아있습니다.